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05 건설용 화물 트럭 제품인데요. 드디어 메인 제품인 건설용 화물 트럭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원 제품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건설용 화물 트럭이 메인 제품이고요.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테크닉처럼 움직이는 건 없고요. 그냥 뭐 단순한 그런 느낌인데 왠지 좀 트레일러 같기도 하고 덤프 트럭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왠지 좀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소방차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거 말고도 또 오프로드 자동차 해가지고 세 가지 만들 수 있는데요. 메인 제품은 가급적 제일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고요. 모든 부품을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한 2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레고 쪽에서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단종됐나 싶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프로모션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메인 제품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픽스들이 좀 남는 편이니까요. 그거 감안하셔서 자 만드시고요. 자, 또 분해해서 자 메인 제품 한번 어떻게 품질이 좋을지 개인적으로 솔직히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그닥 멋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메인 제품 어떨지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피스가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저것도 제가 또 블록 잘못 정리했으면 또 빼버리게 되면 거의 다 사용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굴삭기 먼저 만들고요. 건설용 화물 트럭은 나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맘대로 한 게 아니고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저는 조립 전 과정 다 보여드리니까 뭐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냥 이랑저랑 얘기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하나씩 나와주세요. 자, 마지막 메인 제품 어떻게 괜찮을지 지금 저 두 개 세 개째 만들고 있는데 가장 그 작은 것 쪽이 좀 가장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메인 제품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니까 야, 살아가시는 것이 이제 뭐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좀 나아지는 재미가 있어야 예, 사람이 또 일하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 예, 그런 게 있겠죠. 하나씩 나아지는 여러분들 있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나아진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진 않죠. 자, 또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자, 정신 못 차리고 처음부터. 자, 지금 또 밤이 또 10시가 번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씩 또 졸리기 시작하네요. 자,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여름방학 특집 끝나고 나서 조금 딩가딩가 놀았더니 정신이 없네요. 자, 블록들 어디 갔니? 자, 역시나 여기서 아니구나.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점점 더 발전된 삶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네.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망가져가기도 하고 유리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꽤 괜찮은 방식이네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저는 면허도 없는 입장에서 굴삭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기는 좀 작게 나오는 것 같고요. 멋있기만 하면 되지 뭐. 크기는 딱 뭐 저기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저기 다이소 가면 이런 거 종종 있는데 네, 그런 제품일 것 같고요. 자, 같은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 꾸준히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쉽진 않은 얘기죠. 네. 자, 저랑 그거 잘 알면 뭐 대박이죠. 대박인데 네. 그냥 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뻔한 얘기 네. 뻔한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책에서 옛날에 읽은 얘기인데 그 메가스터디라고 아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많이 알 텐데 거기도 지금 계신가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부회장인가 하시던 분이 그 약사입니다. 약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의 저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저 뭐야 이름이 뭐더라 그 회장은 손주은 손사탐 그분이시고 그 매젠가 뭔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김병호 아이 몰라 이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름은 그렇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
아, 요걸로 이제 포크레인하고 요걸 뒤쪽으로 끌고 요거 저 뭐야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라바콘, 뭐 로우도, 뭐 백호우를 움직일 수 있는 굴삭기라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퀴 이쪽에다 껴주시고요. 이쪽에다 또 하나 껴주시고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자, 이거 어디 짝퉁에서 비슷한 거본거 같은데 이런 거 많아가지고 예, 하여튼 이런 제품은 간단한 건데 꽤 독특한 짝퉁보다는 유리창을 투명하게 이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고 저번에 그 인라이트 제품에서 이런 거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포크레인 쪽으로 가겠어요. 자, 이제 메인 몸통 가보도록 하지요. 자, 예, 하여튼 그 이름 뭐 이름이야 뭐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분이 그 약사였는데요. 마산, 부산 옆에겠죠? 그 마산에서 약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산동네 그 버스 정류장 옆에서 그 국내 그 약국 같은 경우에도 그 최소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 크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약국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돈 빌려가지고 예, 돈을 냈는데 이 그분이 이제 뭐저 되게 뭐 이거저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이가 그랬던데 문제는 손님이 없는 거죠. 약국에 손님이 없고 당연히 뭐 동네 그 산동네에 있는 약국 이름인데 뭐 종로니까 무슨 보령 약국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그분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그책 제목이 6일 약국 갑시다라잖아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데 그분이 자기 그 약국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답니다. 마산 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게 알리고 싶었는데 그뭐 전단지를 돌려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요? 산동네 그 구석에 작게는 아주 작은 약국인데 그런 약국인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이제 뭐저 영업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는데 그 영업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올 때마다 당연히 택시 기사가 모르죠. 근데 처음에 택시를 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6일 약국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왜? 6일 약국이 어디요? 그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아, 6일 약국은요. 아, 여기 이렇게 저기 가셔가지고요. 저쪽 가 저희 버스 정류장 종점 끝까지 올라가시면 거기 있는 게 6일 약국입니다. 그러면 예, 거기 알았어요. 그럼 지금 가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자기만 한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나 뭐저 친척들 막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했다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마산이 뭐 서울처럼 큰 어느 정도까지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밖에 한몇 두세 번 가봤구나 일 때문에 마산 대우백화점이 아직도 있나? 제가 옛날에 대우에 있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짜러 거기 몇번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또 방법이 통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분이 그거를요, 포기하지 않고 몇 년째 꾸준히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피곤한 정신에, 택시를 또 타고 이제 또 집에 가려고 그러면 따뜻하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또 매번 하는 것처럼 힘들게 이제 포기할 때도 됐죠. 그 정도면. 근데 그때 그 택시 저그그 그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딱 그랬더니 이제 그건 6일 약국이 어디예요? 그러면 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택시 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가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있어 봐. 얘기하다 빠뜨렸어. 자, 또뭐 빠뜨린 건 없네요. 저 잘못 봤고요. 자, 뒤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막 제가 더 뭉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딱 그러면서, 예, 잘 알죠? 뭐, 6일 약국. 딱 그러면서 딱 갔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남들보다 뭐, 10배, 20배? 노력?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보다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남들보다 10%? 10% 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씩만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작은 미세한 차이를 만들다 보면 그게 커져서 그 간격이 벌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자, 오늘 한번 죽도록 일해보자 해가지고 남들보다 뭐 몇십 배 일을 한다. 그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 그, 아, 김성호 맞다. 김성호.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나네. 하도 책이 본 지가 오래되고. 근데 그분 강연도 들었던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김성호의 뭐 6일 약국 값이다라고 있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참 꾸준한 노력, 정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게 그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아, 나는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남들보다 10%만 더 남들보다 5%만 더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남들하고 크게 벌어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서 다니시면은 그 복리가 무섭다라고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복리 이자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벌어난다. 그 남들보다 그 진짜 5% 10% 조금씩만 더 꾸준히 더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꾸준하게 마라톤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저도 제가 찍어놓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제가 뭐 잘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한다는 건 딱 하나 그냥 꾸준하게 하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재미를 드리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뭐 크게 뭐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 꾸준하게 하면서 예. 그거는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여름방학 특집도 무사히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도 찾아주시고 예. 좋게들 봐주시고 물론 안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한다는 거 물론 그게 좀 그 뭐라 그럴까 뭐 쓸데없는 짓 네, 뭐 그냥 공허한 행동 뭐 그런 거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자신이 하는 거 믿어보시고 꾸준히 쭉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뭔가 그 성취도 보이고 갑자기 그 뭐라 그럴까 딥 임팩트라고 딥 임팩트 그 태풍 두 개가 만났을 때 그건 아니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 뭐 말콤 블랜드인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좀 유명한 얘기 책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티핑 포인트 해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 팍 뭔가 그 변곡점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 아침에 뭐 단기간 단기 속성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괜찮네. 에이 이쪽 보니까 좀 별로다. 옆을 봤을 때는 좀 모양이 좀 괜찮긴 했는데 물론 이제 앞에 좀 아주 계속도 만들어 가야겠죠. 자 하여튼 뭐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단기간에 뭐 성취 로또 같은 뭐 대박 그런 거 꿈꾸시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더 해 나가시면서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같이 리뷰하면서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 보이니까요. 예, 가끔 보면 조금 저기 뭐야 유튜브 보시면서 담비스님 저도 담비스처럼 인기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은 경우 솔직히 저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일일이 뭐 저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런 거 못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들어가서 보게 되면 동영상 한 두 개 한 세 개 올려놓으시고 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꾸준히 한번 뭐든지 해보시고요. 예. 그 뭐 성공하는 사람 뭐 부자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나가서 부럽다 배 아프다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냥 그 겉에 그 겉모습만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노력할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한번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삶에서 꾸준히 변화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좀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자 사이드 미러 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맨날 백미러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사이드 미러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자 이쪽에도 껴주시고요. 근데 이거 사이드 미러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사이드미러, 이거 라이트고 이게 운전석인데 사이드미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또 틀렸나 보다. 틀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여튼 사이드미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뭐 유튜브 하면서 좀 버릇도 많이 고치려고 그러고 많이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꿈, 바라시는 목표를 위해서 좀 잘못된 거 고쳐가시면서 꾸준히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누이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때까지 한 70%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그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70%나 궤도가 벗어있으면 어떻게 달에 착륙했어? 라고 하는 게 되겠지만 70% 동안 벗어났었지만 벗어났으면 또 계속 궤도 수정해서 원래대로 맞추고, 벗어나게 되면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달에 착륙을 한 건데, 물론 뭐 달에 착륙한 거는 모함이다, 가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건 뭐 여담이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뭘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그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사람이 뭐 피곤하게 꿈과 목표를 갖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지만, 뭐 꿈과 목표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아하고 거기다가 뭐 시간 바치고 노력하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 전 장난감이 최고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시간 지나시다 보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너무 그 지금의 입장에서 단언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가시면서 찾아보시는 게 좋겠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하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 꾸준히 그 개선하시면서 생각해보고 고치면서 하시다 보면 언젠가 그 행복한 자신이 바라던 그 꿈에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릴케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꾸 그 살아가면서 손가락 없었더니 제가 굴러갔어. 그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답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끊임없이 질문 던지시면서 진짜 어떤 게 뭔가, 어떤 게 옳은 건가 찾다 보시면 언젠가 그 정답, 여러분이 찾던 정답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지금 레고 이거 보고 계시면 이거에 집중하시는 게 최고고, 레고 하면서 눈은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밥은 먹으면서 담배 쓰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나 자신의 뭐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현재에 충실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목표로 향해서 나가시면서, 자, 왜 이런 얘기가 아까 그 저거 변화 얘기 나와서 여기까지 나왔네요. 맨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열심히 찾고, 저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후에 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제가 10년 후에도 담배 스토리를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뭐 가봐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예, 10년 후에 제가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아직도 하시네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이, 그럴 때 만약에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보다 담비스님 여전하시네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이게 누구야 라고 했으면 그런 반가운 시간이 됐으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말 떠들고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벌써 이렇게 한 중간에 벌써 완성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 요거를 뒤쪽에다가 장착을 해 주시고요. 뒤쪽 돌리셔서, 자, 이쪽에다가 끼워 주는데, 요건 안정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 긁히지 말라고 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다가는 작은 바퀴 4개를 끼워 주라고 되어 있네요. 트레일러 쪽이기 때문에. 자, 요즘은 이런 거 많죠.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경우 직접 혼자서 막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아니면 이제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포크레인 요게 저 탱크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도 뭐 탱크 같은 거 있긴 한데 자, 하여튼 이게 다 완성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끼워야 돼? 자 앞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뒤쪽에 이렇게 걸려고 이렇게 내려서 안 떨어지게 해서 만드시면 완성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완성된 건데요. 관절식 건설용 화물 트럭인데요. 험난한 땅 파기 작업을 하러 떠나는 뭐 그런 스토리로요. 뭐 공사용 라바콘 요건가? 하여튼 뭐 라바콘을 놓고요. 경사로를 낮춘 다음에 이거죠 뒤에 거 이걸 낮춘 다음에 굴삭기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요. 뭐 실제로 움직이는 뭐 굴삭기 이렇게 뭐 걸어가 있고 아이고 자 이건 뭐 그냥 동네 그 저 짝퉁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뭐 아 여기 있네 남은 블록들 이렇게 쫙 밀어서 쭉 청소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돌아서 쫙 긁어서 안쪽으로 몰기도 하고 땅도 파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우더 버킷 뭐 백호우 뭐라고 써 있는데 뭔 소리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철제 그릴에 뭐 경고등 경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네요. 자, 하여튼 요건 뭐 트레일러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뭐 경사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고 자동차 바퀴가 앞쪽으로 걸려서 이게 이동 중에 떨어지지 않게 잘 되어 있고요. 떨어졌네. 자. 올려. 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고 요건 아마 이제 그 뭐 공사할 때 자, 여기 출입금지예요. 이쪽 오지 마세요. 이렇게 놓는 거 있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뭐 트레일러기 때문에 잘 움직이고요. 회전도 잘 되고. 요즘 그러고 보니까 트레일러 많이 하네. 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요건 뭐 뒤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면 되고. 거기까지 빠지냐. 요건 이제 뭐 트레일러 앞에 뭐 트럭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덤프 트럭 앞쪽?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옵티머스 프라임. 하고 살짝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되기도 하는데 파란색이 너무 없다. 네, 이런 제품이고요. 뭐 사람이 타거나 피규어 같은 건 들어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뭐 조립해 보는 재미 뭐 그런 거는 괜찮긴 하는데 뭐 2만 원대 정도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뭐 완성도가 아주 뭐 멋있거나 뭐 이렇게 보관해 놓고 싶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들기보다는 그냥 귀엽고 아기자기한 모습이다라고는 제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고 크리에이터 제품 같은 거 보시면 뭐 동물들 뭐 비행기 뭐 다양하게 많은데 요거는 좀 레고 시티 쪽이 많이 비슷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품 수는 총 256피스고요. 3인원 제품으로 저 인터넷에서 한 2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게 메인 제품인 건설용 화물 트럭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동식 크레인 제품, 뭐 오프로드 자동차 등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화려하기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시티 장난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레고 처음 해보시거나 뭐 초보자분한테 추천하기 딱 좋을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